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틱루츠에서 운동하고 있는 민현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당 와이어 주짓수에서 운동하는 윤성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름은 지상원이고요. 제 소속은 파라에스타 코리아 소속이고 나이는 현재 27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무짐에서 운동하고 있는 32살 천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현권입니다. 네, 그 코리안 탑팀에서 격투기를 한 10년 정도 했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어 주짓수 소속 장인성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광명 리스펙트에서 지금 수련 중인 추성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순명이라고 합니다. 포항에서 왔고요. 지금 현재 소속은 파라에스트라 소속으로. 이런 형식의 그 대회는 참가해본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아직 이런 시간 제한 없이 포인트 없이 하는 대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탭으로만 보면 누가 더 위고 아래고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게 좀 더 흥미로운 것 같아서 이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합 룰로 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고요. 또 이런 포커스로 맞춰서 수련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 주짓수 시합이나 아니면 의미 자체가 어쨌든 상대방을 제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한번 시합에서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도전하게 됐고요. 또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주짓수를 수련하는 사람인데 좀 더 발전하고 싶고, 지금 아직 실력이 좀 미미해서 또 좀 더 나아지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해서 이런 경험이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도전?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합이 서브미션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운동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종목을 막론하고 체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도 기술,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체력에 좀 중점을 많이 뒀고, 평소에 저희가 이제 컴피티션 운동을 하면은 사실 뭐 시간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큼 짧은 휴식 기간에 계속 연속적으로 스파링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뭐 힘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기는 처음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고요. 일단은 어떻게든 끝내려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쉬는 거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탭 서브미션만 해서 승리하는 경기는 처음 출전하는 거고요. 제가 아마 선수, 지금 출전하신 선수분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젊은 선수들이랑 한번 이렇게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승부를 겨뤄보고 싶어가지고 출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퍼플 벨트를 달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서브미션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어떤 그런 고전이 예상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을 일단 7판을 해야 된다는 것에 좀 심적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네. 지상원 씨가 저보다 좀 키가 크고 위치도 길고 그 다음에 힘도 좀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라스나 라펠을 이용해가지고 좀 견제하다가 이제 틈을 봐가지고 루프나 뭐 손목 꺾기, 슬랍 뭐 이런 걸로 이제 게임을 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초코신으로 하다가 그게 이제 안되고 나서 다시 이제 가드가 돌아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상대방이 가드를 운영함으로 해서 제가 가드 패스 할 때 좀 자신도 있고 상대를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좀 기세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초크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들어온 것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충분히 막을 수 있겠다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정신이 잃었거든요. 저를 이기신 분은 참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길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 경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가 누군지 지금 모르겠어요. 사실 상대방이 지금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전략은 일단 이대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했을 때는 뭐 체육관에서 선수 훈련할 때 뭐 1시간, 2시간 계속 이제 스파링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진짜 멘탈이 나갔어요. 그냥 서브미션 들어오면 안 걸리려고 막고 뭐 가드 패스 시도 상대방이 하는 거는 뭐 막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서브미션만 안 당할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너무 초반 중반 이렇게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전략은 깔리지 않고 다른 선수들이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시길. 전략이라기보다 아까 사실 그 이제 시합 중에 다음 경기 생각이 났어요. 이제 뭐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그쯤 이제 다음 경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빨리 끝내고 다음 경기를 위해 끝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음 경기 진짜 힘들어서 질 것 같으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든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서로 막 고민이 되니까 그렇게 시간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흘러 나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재밌긴 한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되게 좀 새로운 경험이라서 좀 신기하긴 합니다. 제가 아직도 조금 50분을 했다고 하는데 스스로 느끼기에는 한 10분, 15분? 많이 하면 20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했다는 거 좀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좀 같이 1라운드 때 같이 했던 천정 원장님 원래 아는 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경기 제 경기도 걱정이 되지만 천정 원장님도 경기 걱정되네요. 네. 경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일단 생각하고 있는 목표까지만 일단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는 팀이나 제자들도 있는데 좀 이렇게 그래서 뭐 다음 경기는 또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해봐야죠. 네.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어서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뭔가 좀 제가 하면서도 좀 어색한 부분이 들었는데 첫 경기라 좀 긴장을 했는데 처음 해본 사람이기도 해가지고 하던 대로 하니까 딱히 없고 그냥 잘 눌러놓고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가겠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연습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서미션은 아킬레스 호드를 잡았는데 혹시 상대에 부상이 있진 않았나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아킬레스를 홀드 걸었는데 발목에서 이제 소리가 좀 많이 났는데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상대편 선수 발목이 지금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걷고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뭐 다 이상 없고 지금 뭐 다시 한번 조금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일단 당장 뭐 다음 시합 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이제 뭐 이렇게 뭐 뒤집어졌으면 테이핑을 하고 어느 정도 하겠는데 상대방의 손가락을 이제 옆에 측면에서 잡다 보니까 이쪽 가운데 손가락이 이 손에 그립이 안 돼서 체력적인 것도 많이 필요한데 일단 체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피니시에 대한 욕심을 많이 하니까 자꾸 더 포지션을 많이 뺏기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 포지션은 계속 유리하게 잡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네요. 일단 상대 막 도복을 잡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도 싸울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솔직히 왜
40분 한 것 같은데 사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막 길게 느껴지거나 첫 판도 그렇고 두째 판도 그렇고 예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좀 더 필요로 해야 될 것 같고 상대방 역시 이 시합에 대해서 다들 뭐 비장의 각오를 다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조금 더 잘했었으면 마지막에 그 실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조금 감이 떨어져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흘러간지 내가 힘이 아직 얼마나 남은지 상대방이 얼마나 지쳤는지 그런 게 다 안 느껴져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멘탈 관리만 조금 더 했으면 이제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딱 느끼는 게 힘듭니다. 필요로 해야 될 것 같고 상대방 역시 이 시합에 대해서 다들 뭐 비장의 각오를 다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파이팅! 첫 번째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가 조금 더 잘 풀렸는데 아무래도 조금 기량면에서 차이가 나서 네, 그래서 졌는데 첫 번째 게임 끝나고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지는 잘 몰랐는데 거동하고 하는 거는 뭐 지장이 없어서 게임을 시작했고 시작했는데 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팀끼리 해가지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좀 장단점도 알고 좀 그래가지고 전략상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인성이 형 나쁜 사람이고요. 아, 좀 봐주지 않은 사이인데 센 사람이니까 뭐 별다른 다른 생각은 없었고 그냥 조금이라도 오래 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아쉽네요. 계속 지금 세 번 지니까 이제 뭐라고 변명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선수들을 워낙에 잘 하셔가지고 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았는데요. 뭐 우선 이 전판에 한 30분 정도의 시합을 하고 나서 조금 피로감이 많이 왔고 좀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안에 이번 판을 좀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 그래도 생각한 것대로 잘 걸린 것 같습니다.